소개를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바뀐 건 전국 노래자랑이 한반도 노래자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어, 봐봐! 한다! 나 한다고 한다고! 한반도 노래자랑? 이야, 상금이 1,000,000원? 이루비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 봐요? 네, 여기 앞에 마트에요. 아, 네, 아유, 다녀오세요, 그럼. 예. 네. 예. 이리 와. 이거 봐. 봐봐. 한반도 노래 자랑. 야, 상금이 1,000,000원이고, 부상 봐, 부상. 평양 여행 패키지. 평양 보내준대. 야, 우리가 지금 이룰 수가 아니야. 야, 우리 이제 평양 가야지. 빨리 와. 전략해, 시작해. 응? 자, 주목. 자, 한반도 노래자랑 1등을 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해, 알겠지? 응? 자, 잘 봐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투리를 개인기로 준비하는 거지. 북한 사투리를 개인기로 어린이가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지? 어? 자, 두 번째,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트로트를 꺾기 창법으로 제대로 완성해서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아니, 트로트 싫어! 꺾기 창법으로 노래를 아니, 트로트 왜! 아유, 내가 하는 거 봐. 내가 그분 이게 훨씬 잘 알아들. 아이, 가프시. 떨려 왔어. 아무도 찾아. 헤맨 꿈을 못 앞에. 내 안에 뭐, 얼마나 잘한대. 그래, 그렇게 추면 되면 터트를 부르면 되겠네. 야, 아빠랑 협상하자, 협상. 아, 뭐. 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한반도 노래자랑 나가서 1등 하면, 어? 아빠가 너 핸드폰 최신 폰으로 바꿔준다. 오케이? 잠깐만. 1등하면? 어. 최신폰으로. 제일 처음 쓴 걸로. 네가 원하는 걸로. 아, 잠시만.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하는 거야. 어. 오케이, 콜. 야, 이거 봐. 우리 거기 쌈비구문이잖아. 구비구비 욕심년. 여기. 한번 해봐, 해봐. 구비. 아니 그게 아니고 봐봐. 포크로 음식을 딱 찍을 때 구비 구비 역신영 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 찍혀. 어? 첫박을 팍팍 찍어줘야지. 자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야 첫박 못 찍는 거 잊지 마. 알았죠? 이보시라요. 이보시라요. 권일업 동지. 뭘 또 말하는 거야. 고조 뭐하고 계신댈까? 죽어 있지. 해야 돼. 북한말로 한번 해봐. 어? 지금 고정 뭐 하고 계셨습니까? 민초의 애환소린 험산출령 고개요. 아 그만해. 아빠. 자, 이리 와, 빨리 와. 아, 싫어. 자, 빨리 와. 아, 자. 자. 야. 빨리 힘내. 아. 야. 아이고, 사내 녀석이 요 정도 가지고 뭐 힘들다 그래. 아빠. 왜? 꼭 여기까지 잡혀야 돼? 아니, 이렇게 공기가 좋은데.
이렇게 맑은 대자연 속에서 와야 네가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맑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아. 자, 힘내 힘내. 더 가자 가자. 자. 야, 아, 공기 좋지 않냐? 야, 자, 심호, 심호 한 번 해봐. 자, 하나, 둘, 어, 좋다. 야, 자, 우리 전방을 향해서 목총 한번 탁 풀어보자. 어? 자, 야호 하는 거야, 야호. 하나, 둘, 셋. 야호! 아, 뭐야. 더 크게 해봐.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불러보자. 알았지? 어? 노래로 목 푸는 거야. 알았지? 자, 아빠 따라해봐. 고호불, 고호불. 고호불, 고불. 야. 아, 진짜. 잘 들어봐. 어? 꺾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잘 들어봐. 자. 아하, 아하, 육식령, 고개. 아, 배포. 야, 이러봐. 야, 야, 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아, 똑바로 좀 해봐, 지금, 좀. 에,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안 해! 야! 이루비 왜 풀이 죽어 있는 거니? 사실 한반도 노래자랑을 아빠가 나가라는데 트로트를 부르래요. 그리고 이창착법으로 부르라고 하고 개인기는 북한말 사투리로 하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루비가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니? 네, 좋아하는데 트로트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트로트 노래는 가사를 이해하고 가장 큰 거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돼. 진짜요? 그럼 이모가 가르쳐줄까? 네,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북한말 사투리까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북한말은 왜? 개인기로 연습하고 싶어서. 북한말을 개인기로 한다고? 이루가,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니? 북한말을 흉내내는 거. 그것도 북한 사람들이 쓰는 고유한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습관스럽게 표현하잖아.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 북한 사람들이 그걸 제일 싫어해.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게 아니고 겉에 보이는 언어를 가지고 흉내내는 거를 싫어하는 거야. 그냥 나는 이루비가 노래를 할 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부르면 굳이 그렇게 장기에 북한 말을 안 여도 될 것 같아. 진짜요?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요. 그래, 우리 연습 같이 하자. 엄마! 이러 어디 가? 방금 좀 말고. 손으로 갑자기. 아, 진짜 쟤는 아, 하라는 노래 연습만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야, 지금? 고호불 고호불 고호의 길을. 오, 잘하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아육식명 고호의. 오, 이름이 완전 잘하는데 안 가르쳐도 될 걸 그랬어. 네가 더 잘해. 1등 할 수 있어. 아이고, 노래자랑이고 뭐고. 진짜 행사장 가는 기차표 예약한 건 다 취소해야겠네. 에휴, 연습장 하나도 안 하고 이거 뭐 되겠어? 뭐 취소하기 뭘 취소해. 야, 나가봤자 왔다 갔다 차비만 날리지. 너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뭐 노래자랑 나가 1등 하겠냐 이래가지고. 나 사실 동영이 이모랑 연습했어. 북한말 사투리
꺾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면은 남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야. 오, 제법인데. 야, 우리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이뻐졌나? 야, 야, 너 진짜 제법이다. 어? 야, 그럼 우리 동웅씨, 권인호 동무, 우리 평양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가 봅시다. 자, 우리 1등 할 거야, 알았지? 어? 걱정하지 마. 야. 우와, 아빠,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에이, 걱정하지 마, 야. 오늘 네가 최고로 잘했어, 알았어? 아빠, 우리 떨어지면 어떡해? 에이. 야, 어, 발표한다, 발표한다, 발표한다. 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통일 10주년 한반도 노래자랑 우승자는. 오, 바로. 권인호! 우와! 아유.